안녕하세요. 다같이 뉴스를 보는 수희쌤입니다.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시계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좀 반짝반짝하고 겨울에 어울리는 시계를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시청해보실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? 먼저 지금 지우개질부터 하는 거는 처음에 제가 네임펜을 먼저 사용을 해서 물감이 안 번지게끔 해서 스케치를 한번 따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나서 물감을 바르는데요. 베이스 자체가 화이트에 옐로우 베이스에다가 파란색을 살짝 타서 초록 느낌이 조금 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. 너무 쉬워요, 여러분. 스케치만 잘 따놓으면 그냥 스킬 공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막 스케치 되게 디테일하게 따놓은 거 제 핀터레스트에 올리면 가져가서 채색 해보실래요?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.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색깔이 빛받는 금속이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엄청 세게 들어갔는데 좀 자연스럽게 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 계열색에서 비슷한 애들을 계속 촘촘하게 써주셔야지 이쁘게 나오거든요. 왜냐면 투박하게 한 톤으로 싹 발라놓고 끝나면 이런 고급진 느낌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. 그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. 그 금숭이? 그 영상 아시죠? 그 영상을 보고도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금색은 어떻게 만들어요?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금색은 금색이죠. 뭐 당연히 베이스는 있겠지만 저는 그 톤을 좀 풍부하게 써야 진짜 찐 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톤이 그 안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명도를 맞춰주면서 색상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올리브 아니면 그리니쉬 옐로우 그리고 약간 이거 톤 다운됐는데요. 보면 그런 톤들은 이제 옐로우 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보색 쪽인 남색이나 보라색 이쪽을 살짝 섞어서 톤을 다운시키면서 들어갔습니다. 색은 뭐 그렇게 어려운 색을 쓰진 않았고 계열색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한 색으로만 그림을 발라놓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풍부하게 그림은 풍부하게 그리셔야 돼요. 저는 이 틈들 있잖아요. 이 기계들이라고 하면 틈, 뭐 끼워져 있는 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. 저는 원래 채색을 할 때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남길 거는 다 남기고 칠할 거는 칠하면서 그냥 완성의 모습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빠르지 않나? 왜냐면 제가 손을 엄청 빨리 움직이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혹은 그거보다 빨리 끝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헛손질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 번 덧칠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, 어차피. 아, 그리고 채색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데부터 채색을 시작하는 거죠. 붓을 들었다고 해서 이 색깔이 어디에나 발려 있을 거라고 마지막을 예상한 다음에 외곽에도 칠하고 중간에도 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조금 그림이 많이 꼬일 수가 있고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중간 단계에서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야 이제 본인이 의식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릴 텐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
항상 중요한 데부터 이렇게 퍼지듯이 어쨌든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들 칠하면서 양 사이드로 벌어지면서 가거든요. 그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지금 가운데는 초록색이거든요. 일단은 비워두고 외곽을 먼저 금색으로 다 발라놨습니다. 이제 초록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톤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안쪽에서 그라데이션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칠하는데 되게 막 피해서 칠해야 될 거 많아가지고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. 채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은 솔직히 저는 닦아내기 같은 거 잘 안 쓰고 원톤으로 깔끔하게 바르는 걸 추구하는 편이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어쨌든 힘들게 초록색을 다 발랐습니다. 하나하나 다 발랐어요, 진짜. 이거 삐져나가면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면서 안 삐져나가고 잘 칠했어요. 그 저기 안에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세 개가 또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들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반복 노동? 보고 싶으신 개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뭐 특강 중이라 바쁘기는 해도 중간중간 들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